자, 오늘은 이 차주분께서는 이 차를 팔고 신차 4세대 글루벤 하이리무진을 사신다고 했는데요. 오오, 제가 말렸습니다. 키로수가 5만 키로밖에 안 탔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차를 실내를 바꿔서 타시면 어떠냐 해서 출고되는 영상 오늘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잠깐 비춰주시죠. 저 이상한 하이리무진에 이상한 것은 아니고요. 아투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6년 전에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한 차량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어요. 심피디님. 근데 아직도 건재하죠. 그리고 검사를 두 번째 맞는데, 자, 이분께서는 아이들이 다 컸고 이제는 아, 차를 바꿀까? 4세대 신형 카니발 아투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을 바꿀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키로수가 얼마 탔냐 물어보니까 5만 키로밖에 안 탔대요. 그러지 마시고 돈 아끼시고 경기도 안 좋은데 차라리 이 차를 뭔가 좀 바꿔서 타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혼쾌히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욕심상으로는 한 대 더 팔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의 재산 지켜야죠. 예, 어떤 내용으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3세대 때 어떤 내용으로 작업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루프 디자인 전혀 틀리죠. 3세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전혀 틀린데 아직도 이렇게 건재합니다. 나름 예뻐요. 예,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후 바디킷이 3세대 것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쪽 비춰드리겠습니다. 실내 쪽 비춰주시죠. 좀 지저분한데? 아니요, 심피디님 잘 비춰보십시오. 자, 이게 바로 3세대의 카니발입니다. 자, 조수석 쪽에 보조 모니터 없죠. 네. 예, 4세대 때는 보조 모니터가 있지만 그리고 이 디럭스 무늬 시트 3톤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인기 많았어요. 정말 편해요. 완전 소파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도 보여주시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냉장고도 있어요. 그리고 예, 미러링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루벤 마크가 딱 있죠. 아직도 건재하고 기어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거는 기아 노브가 지금하고 틀리죠. 네. 지금은 다이얼식인데 그리고 핸들에 뭐냐 이거 돌아가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이렇게 베이스는 모노룸으로 되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정글 매트 글루벤 마크가 찍혀 있는 1열의 3세대 모습 참 추억 새록새록 합니다. 벌써 6년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 2열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2열 쪽에 도어가 약간 AS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예. 자, 오픈했습니다. 어떠신가요? 2열 쪽에. 원래는 본 차량은 2, 2, 그리고 3열에 일체형 시트, 즉 6인승으로 되어 있었는데, 과감히 2열과 3열 다 드러내고, 딱 하나, 전동 침대 시트가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베이스로, 뭐죠? 우드플로어, 정글 매트 다 걷어냈죠. 제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자, 이렇게 승차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함은 제 겁니다. 잠시 올려놨고요. 왜냐, 이렇게 승차할 때 발 올려놓고 이제는 6인승이 아닌 4인승으로 애들이 다 컸으니까 이렇게 승차 모드로 평소에는 4명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었다는 거. 자, 상부 쪽도 한번 보여주죠. 상부 쪽에 이렇게 하이루프의 측면 쪽에 약간 좀 뭐 그 당시에는 6년 전에는 이 정도로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뒤에 2개 그리고 앞에 2개 그리고 앞에는 23인치 모니터 현재 DMB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스카이라이프 뭐 그죠? 미러링 그 정도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 시대. 예, 지금 4세대는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은 바로 끊기지 않고 유튜브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DMB나 지상파 그리고 미러링을 했어야 됩니다. 왜?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얘기죠. 심피디님. 네. 예, 3세대 거 그리고 커튼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카본 블랙 하대의 원단. 쫙. 어우. 이게 뭐 3세대 때부터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죠.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자 이렇게 6인승이 4인승으로 넓게 바뀌었는데 이 전동 침대시는 롱레일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로 뺄 수가 있어요. 심폐는 우와 넓다. 엄청 넓죠. 예, 기존의 6인승의 어떤 시트와 이렇게 4인승 황제차박 시트 했을 때 이 공간감 맞죠. 이 공간감에서 얼마든지 실내에서도 캠핑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승차를 했을 때에는 전후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딱 발 올려놓고 장거리 갈 때도 쿠션이 있어요. 팔걸이가 옆에 예,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넉넉하게 그리고 안전벨트는 3점씩 안전벨트 필히 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6인승에서 4인승으로 바뀐 모습 3세대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투원 본점으로는 3세대 차량 못 들어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4세대 차량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어디서
아트원 전국지사에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점에서는 3세대 작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개의 아트원 전국지사가 있는데 그쪽으로 의뢰를 하시면 환영을 할 거라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키로수가 겨우 이제 5만 키로. 5만 키로 되고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즉 승차 인원 변경이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도 없습니다. 단지 승차 인원만 변경해서 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차피 뭐 새 차로 바꾸려면 또 몇천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차를 이렇게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부부가 간단하게 황제 차박 놀러 다닐 때 최고 아닐까 싶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뭔가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어우, 3세대. 새록새록한데? 자, 후속에서 비칩니다. 이게 전부 다 신상인데, 신피디님. 너무 추워졌어요, 날씨가. 자, 3세대 차량 다시 한번 후속에서 설명 들어갑니다. 상부에는 이렇게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4세대는 여기 캠핑링 들어가 있죠, 신피디님. 그것도 제 아이디어입니다. 자, 완벽한 차단,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 역시 3세대 때에도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가 승. 맞죠, 신피디님? 네, 그리고 비춰주시죠. 아래쪽에 비춰보면 하얀 표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합법적인 4인승 구조 변경이 가능하죠. 기존에는 6인승이었었는데 이제는 4인승의 뭐라고 할까, 차생을 살아간다고나 할까? 네, 즉 차는 바꾸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전동 침대 시트 이렇게 요트 바닥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완전히 달라졌죠. 네, 침대 시트 잘 되는지 시험해야 됩니다. 이미 1000대 이상의 판매고가 있는데 AS 뭐 5대나 있었나? 거의 없죠. 자, 등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 상태는 늘 설명하지만 등판과 방석이 층을 지기 때문에 방석 부분을 뒤로 쫙 당겨줍니다.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바로 이것이 아트원 특허죠. 이미 특허 결정 났죠. 정말 완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더 서포트 올라오고, 그리고 시동을 켠 상태, 전기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켠 상태에서 열선이 작동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는, 아니 다 올라왔네. 예, 이렇게 올라오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 게다가 헤드레스트를 뒤로 이렇게 빼줍니다. 빼준 상태에서 팔걸이를 딱 옮겨주면은 최대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4명이 승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2명이 편안하게 차박을 할 수 있는 나들이용으로 바뀌었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3세대, 특히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리무진 장점이 뭐예요? 높은 개방감이죠.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앉아서 좌식을 할 수도 있고, 맞죠? 평소에는 4명이 승차할 수도 있고.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아트원에서는 3세대 글로벤 고객분들도 환영을 합니다. 다만 본점에서는 못해요. 제발 지사 쪽으로 의뢰를 해주시면 되고요. 더불어 다른 차량들, 뭐 하이리무진이면 정말 유리하죠. 물론 팝업 뭐 캠핑카도 있고 한데 가장 편한 것은 하이루프 하이리무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추억을 씹으면서 이렇게 3세대 영상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4세대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많이 되기 시작했죠. 신동의 선주문 차량들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미 계약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계약 많이 주신 이유 알죠. 아트원에서만 가능한 뭐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죠? 황제 차박 시트, 그리고 회전 시트, 그리고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할 만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장점 많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카니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본 차주분께도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려야죠. 물론 차를 새 차로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오오오 좀 더 타시죠, 이렇게 해서 타시면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